자, 첫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3일 알파 상사에 제품 800만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팔았죠.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풀 수 있겠네요. 자, 사는 건가요? 파는 건가요? 팔죠. 팔면은 뭐? 매출 된다요? 팔 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주었는가? 맞죠? 뭐 줬어요? 전자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니까 뭐? 과세. 됐죠? 누구한테 팔았나요? 알파. 됐습니까? 다음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전자 맞죠? 맞고. 붕괴는 알 수 없죠? 붕괴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제품 얼마짜리 팔았나요? 제품 얼마? 팔풀풀 팔고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8,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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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요. 자, 계약금. 계약금 먼저 받은 800불 빼고 나머지가 얼마 받아야 돼요? 800만원 받아야 되죠. 800만원 뭐 8불뿔은 못 받았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네.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봅시다. 제품 팔았으니까 뭐? 제품 매출 얼마? 8불뿔.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가 돼요? 800불. 계약금 먼저 받았죠?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점수금 얼마? 800불. 다음 800만원 못 받았잖아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두 가지가 있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외상매출금이 돼야 되겠죠. 왜? 재고자산이니까 8불. 다음 팀짜고. 다음 들어오고 나간 거. 무엇으로 들어오고 나간 거 따질까요? 제품 좋죠? 제품이 나갔으니까 제품 언어변 대변. 그래서 제품 매출을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두 개 있죠. 선수금 이거 누구한테 받았나요? 알파.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았죠? 알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이거 뭐가 될까요? 3번. 붕괴는 혼합이죠. 외상 매출금 하나만 딸랑 있었으면 외상일 텐데 선수금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3번 혼합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별 포인트도 없고 됐어요? 아무 그것도 없네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주요 한영으로부터 원재료 100개 단가 1개당 가격이죠. 하나당 가격이 10만원 부가세 별도로 매입하면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됐어요? 자, 출발합시다. 자, 이거 돈 주는 건가요? 돈 받는 건가요? 돈 주는 거. 그러니까 뭐? 매입. 자, 매입일 때는 무엇을 따져야 되나요? 부가세 줬는지 안 줬는지. 부가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럼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가? 원재료는 불공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니고, 아니면 뭐 따져야 돼요? 뭐 받았는지 봐야 됩니다. 뭐 받았어요?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뭐? 과세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매출보다는 매입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다음 누구한테 팔았죠? 샀죠? 한영.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전자 맞죠? 그리고 붕괴 알 수 없죠? 붕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간단하게 원재료 사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원재료 한번 봅시다. 원재료 얼마짜리 샀나요? 10만원짜리가 100개니까 얼마? 1000만원이네요. 맞죠? 원재료 1000만원과 부가세 줬죠? 부가세 얼마? 1불뿔얼 줘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80%는 당좌 소비를 지급하고. 자, 그럼 1100만원에 80%는 얼마가 됩니까? 880만원이죠? 80% 됐나요? 0.8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800 8800불은 수표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럼 얼마입니까? 220만원이죠. 2200 불언 몰라졌어요. 안준 내용, 못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죠? 880만원 숙여주고 110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880만원 숙여주고 나머지 220만원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잖아요. 못 줬잖아요. 자, 그랬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재료는 개정과목이 뭐? 원재료입니다. 돈은 얼마? 1000불. 다음,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 1불. 그리고 수표, 어? 수표 이거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네요. 맞나요? 수표는 뭐? 내, 당, 남, 현.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나요? 내가 발행했죠. 원재료 사면 더 돈 주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당좌 예금 얼마? 8800불. 다음, 220만원 못 줬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외상매입금. 왜 외상매입금이 되죠? 원재료가 재고자산이니까. 맞아요? 다음. 자, 요 좋네요. 들어오고 나간 거. 팀 요렇게 짜고. 당좌예금 좋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돈이 나갔나요? 원재료 사고 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됐나요? 물론 원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따져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목 하나 있네요.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한여. 그래서 저거 필요 없죠. 9번은 3번, 4번이며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입니다. 혼합. 만약에 당좌예금이 없었더라면 외상이었어요. 당좌예금이란 거 외상매입금에 뭐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혼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됐어요. 3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장에 약간 의미가 있죠. 사무실과 공장은 다르니까. 새로운 기계 장치 설치를 다모아 서비스에 의뢰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후 지출 증빙용으로 뭐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뭐를 받았단 말입니까? 현금 영수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맞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돈 주는 건가요? 돈 받는 건가요? 돈 주는 거. 주는 거니까 뭐? 매입. 됐어요? 네. 두 번째. 자, 부가세 줬나요? 안 줬나요? 줬어요. 줬어요? 뭐 보고 줬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액 있죠? 네. 부가세 줬습니다. 자, 사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무엇을 따져야 되나요? 불공사유. 불공사유에 해당되나요? 기계장치는 불공사유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불공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불공이 아닐 때는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뭐 받았어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안되나요? 네요. 통보됩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세금계산서, 어. 카드, 네. 현금영수증. 맞죠? 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다들 과짜가 놉니다. 과짜가. 따라서 현금 플러스 과니까 뭐가 된다? 현과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생각을 하고 따져가면서 하면 돼요. 누구한테 샀나요? 다모. 다모하죠? 다모 서비스죠? 맞죠? 전자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전자라 하시면 안 돼요. 왜? 전자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 아닙니다. 그리고 붕괴는 알 수 없죠? 붕괴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됐고. 다음,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사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예, 되시나요? 예? 네. 자, 기계장치, 장치. 얼마짜리 샀나요? 요 나와있죠? 350만원짜리 아닙니까? 3500불 사고. 부가세, 부가세 얼마입니까? 350불 얼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어요? 저는 보통 예금으로. 오예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준 내용입니다. 자, 이거 이거죠. 이거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무엇이 틀린다 하면 현금을 한 거예요. 현금을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세문은 대부분 주례들이 조금씩 있어요. 주례 없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줄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뭐 현금 적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되셨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기계 장치는 계정과목이 뭘까요? 기계 장치 얼마? 3500불. 부가세 졌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 3500불. 뭘로 졌어요? 보통 예금으로 졌죠? 보통 예금 얼마? 3850. 여기 나와있죠? 3850불 졌죠? 팀 이렇게 짤 수 있겠죠? 팀 짜고. 자, 뭘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져볼까요? 보통 예금 좋죠? 네.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돈이 나갔나요? 나갔죠? 네. 맞다, 이거 기계장치 샀으니까. 나갔으니까 뭐?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예? 네. 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잖아요. 붕괴는 몇 번? 3번. 호나. 되셨어요? 네. 자, 이 문제는 뭘로 하면 될까요? 이 문제는 그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요거, 보통 이거, 네. 요것들 의외로 현금으로 하시는 분 많아요. 왜?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현금으로 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문제를 대충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치실 때 큰 문제 1번, 2번, 큰 문제 1번, 2번, 그리고 4번이죠. 결산. 이게 한 총 15문제 정도 됩니다. 15문제에서 하나 정도는 실수하셔도 돼요. 사람 누구나 실수가 있으니까 한 개 정도는 했는데 그 실수가 한 3개 이래 넘어버리면 실수로 3개 틀렸다. 아, 이거 조금 곤란해집니다. 3개까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3개 되더라도 몰라서 틀리는 건 뭐 하나 정도 있다 치더라도 되는데 아무튼 실수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그리고 세문은 시험 치실 때 시험 시간이 90분이잖아요. 90분이니까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푸십시오. 됐나요? 네. 자,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자, 프랑스 알퐁스 사람부터 프랑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이잖아요. 맞죠? 영세나 뭐 이런 게 이럴 확률이 많겠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수입한 공장용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4,400만원 부가세 별도의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유형자산 저희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 자, 일단 상단은 관계없습니다. 이거 돈 주는 건가요? 돈 받는 건가요? 돈 주는 거죠? 네. 주는 거니까 뭐? 매입입니다. 됐어요? 네. 자, 매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매입할 때는 뭐 따져야 돼요? 부가세 줬는지 안 줬는지 네. 그거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부가세 줬나요 안 주나요? 줬죠? 네. 그러면 뭐 따져야 돼요? 불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자, 기계장치잖아요. 네. 이거 불공사유에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불공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따져야 됩니까? 무엇을 받았는지 지금 뭐 받았어요?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입니까?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잖아요. 이거 과세 아닙니다. 뭐가 된다? 수입입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가 맞지만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과세로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매입이면서 수입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알퐁스한테 주는 건가요? 어디 무슨 세관이었노? 인천세관한테 주는 건가요? 인천세관한테 부가세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천입니다. 인천. 됐어요? 다음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전자 맞죠? 붕괴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자, 이거 어떤 거래 내용인가요? 기계장치 사고 돈 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납부하는 건가요? 부가세 납부하는 거죠. 지금 돈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인천이한테. 인천이한테 기계장치 값 줘야 돼요? 아니면은 알퐁스한테 기계장치 값을 줘야 돼요. 알퐁스한테 기계장치 줘야 되잖아. 지금 부가세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부가세 납부하는 겁니다. 인천세관에. 자, 따라 뜨기는 뭐? 부가세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회장치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보세요. 유형자산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요 알퐁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 또 한번 적어봅니다. 자, 부가세 얼마입니까? 부가세 얼마? 4,300만원에 부가세는 10%잖아요. 그럼 4300 뿌리죠. 얼,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부가세 주는 거니까 뭐?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 얼마? 4300 뿔.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 줬죠? 보통 예금. 얼마? 4300 뿔. 다음. 보통 예금 줬네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돈이 나갔나요? 부가세 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죠? 나갔으니까 뭐? 대변. 이해되셨어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없죠? 분개는 몇 번이 됩니까? 3번. 혼합이 되겠죠? 됐어요?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가 됩니까? 매입이면서 수입입니다. 이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됐나요? 네. 자, 다음. 5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대양 유통으로부터 수건 300만원 부가세 별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차했으며 동수건은 영업부서에 판매, 거래처, 체육 등의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래 되어있네요. 자, 일단 이거 뭐 받았다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받았습니다. 출발합니다. 돈 주는 건가요? 돈 받는 건가요? 돈 주는 거 맞아요? 네. 돈 주는 거니까 뭐? 매입. 매입인 경우는 뭐 첫 번째 뭐를 따져야 돼요? 부가세 줬는지 안 줬는지. 부가세 줬나요 안 줬나요? 줬죠. 부가세 주면은 뭐를 또 생각해야 돼요? 불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거는 불공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되죠? 네. 왜? 접대비잖아. 맞아요? 네. 따라서 이거는 뭐가 돼요? 매입 불공입니다. 이거를 매입과세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는 이렇게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다음입니다. 누구한테 샀어요? 대양이한테 샀죠? 네.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공제를 못 받는 거지 전자 아닌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개는 뭐? 알 수 없죠? 맞아요? 자, 다음 이거는 뭐예요? 거래처에 접대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자, 따라서 접대하는 내용. 그랬죠? 접대비 얼마입니까? 야,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 나와요? 부가세 대급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놉니다. 왜? 불공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접대비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330만원. 접대비 3300불 얼. 뭘로 줬나요? 돈 안 줬죠? 네. 돈 안 줬네요.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 뭐? 얼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출발합니다. 접대비는 계정과목이 뭐? 접대비 얼마? 3300불. 자, 다음.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미지급금. 이해되셨어요? 돈은 얼마? 3300불. 자, 다음. 들어오고 나간 거 한번 따져봅니다. 자, 접대비 무슨 색인데? 몰라. 미지급금 무슨 색인데? 몰라. 그러면 뭐? 빗자나 익자로 끝나는 거 따지면 되겠죠? 네. 빗자 나왔잖아요. 빗자 나왔으니까 빗자가 어느변? 차변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네. 이 미지급금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대양. 그러니까 거래처 적을 필요 없죠? 네. 구분은 3번, 4번이며 분개는 몇 번? 3번. 혼합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뭐? 매입 불공.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는 계정과목이 몇백 번대일까요? 800번대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업부서에 판매 거래처잖아요. 그러니까 800번대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매입 불공이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5번 문제만 불공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5번만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한번 털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매입 매출 전표 있죠? 눌러주시고
자, 출발합니다. 여기 몇 월 며칠이었어요? 5월 27일. 어, 5월 27일. 자, 0527. 자, 유형은 뭐? 매입이잖아요. 매입은 여기 있죠? 네. 불공 몇 번? 54번. 여기 나와있죠? 네. 찾으시면 돼요. 54. 자, 빨간색 나왔어요. 나중에 선택해줘야 되겠죠? 네. 어, 선택할 겁니다. 품목은 뭐? 어, 뭐였어요? 아까, 어, 접대함. 접대, 어, 요, 있죠? 여기 품목은 뭐? 수건. 수건 나와있죠? 아, 수건. 수건으로 하겠어요. 뭐, 접대비 하셔도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왕이면 수건 하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수량. 수량 단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수량 단가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으면 안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어, 참고로.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정확한 게 좋잖아요. 자, 공급가는 얼마입니까? 3, 뿔뿔. 부가세는 얼마? 30. 됐나요? 자, 이거 불공 입력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이거 330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300만원에 30만원 부가세 줬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원을 공제 못 받는 게 불공이지 부가세 안 준 게 불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불공이란 말은 부가세를 줬어요. 근데 준 그 부가세를 공제 못 받는 게 불공입니다. 따라서 상담문계에서는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세 30, 이거 적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거래처는 어딥니까? 대양. 엔터. 그리고 전자 맞죠? 1번. 자, 이렇게 파랗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요때 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파랗게 됐잖아요. 이때 요거 선택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떤 거 몇 번 찍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4번 밖에 없죠? 읽어보시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확인.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분괴는 몇 번? 3번. 자, 그리고 차별이 뭐였어요? 접대비였죠. 자, 차별이 원재료 아니잖아요. 접대. 어, 접대. 접대비 몇 번? 813번이네요. 813. 330만원. 맞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였나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네요. 대변 4번. 미지급금 254번. 아, 253번이네요. 253번. 미지급금. 그래서 돈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것의 입력이 끝이 납니다. 되시겠어요? 자, 됐어요. 이거 빠져나오겠어요. 자,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